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판도 요즘 매일 하는 마이정글입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정한 대가는 평생 배우는 법이요. 너무 팍팍 나갔는데? 일단 나는 인베 단계에서는 좀 안전하지 않죠? 여기 들어왔네, 리신. 집중하면 바위도 뚫는 게 마음이요. 쟤들이 지들 위치를 다 보여줬어. 음파랑 레넥톤 들어가는 거랑 이거 싸울 수 있죠. 뭐야, 지들이 뺐네? 쉔 무서운 줄은 안 해요, 다들. 30초 남았습니다. 리신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지. 분노는 목적 없는 충동을 일으킬 뿐이요. 차일드 오브 더 라이트, 차일드 오브 라이트 그거는 이따가 할 예정이에요. 오늘 좀 하고 저녁 먹은 다음에 이후에 그거 방송할 거예요. 상성되었습니다. 오케이. 우주류는 내 안에 살아 있어. 그리고 네 장례식에서 연주해 주지. 한 10시까지 하다가 10시부터는 돈스타브. 안 싸우는 게 좋은데. 길을 안내하겠소. 폐기 봐라. 이 곡은 너의 죽음에 바친다. 몸과 몸은 하나. 아, 독조심이 몸말인가 했더니 몸말인가 물어볼라 했는데 트위치 자기 독조심 하라는 거였구나. 강타. 집중하면 바위도 뚫는 게. 자, 이거 넘어가고 여기서 큐 쿨 타임이 안 도니까 그 다음 몸 먹으면서 키워 먹으면은 레드에 딱 돌아요. 그리고 리신도 카정 올 수 있으니까 자, 카정 방지용으로 여기 와드 하나 하고 익히고 바로 여기 키워 한번 포션을 집에서 하나. 네, 포션 좀 적게 사는 것도 있는데 나는 갱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걸로 피우지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해요. 겁내. 내 안에 살아 있어. 열아, 방법은 하나. 방법은 하나. 광스트 블러드. 자세가 중요하오. 저거 좀 사인 좀 주지. 텔 타고 가게. 너무 조용히 싸운다. 아, 이 탑이 너무 갱하기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게 함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딱 한번 뒤집어지면은 혼망이기 때문에 그냥 정글 좀 더 돌겠습니다. 아이답게 아까랑 텔 안 쓰면 죽어요. 오우. 전멸이 없잖아요. 전멸을 텔처럼 이용 아 텔레포트를 전멸처럼 이용하는 거지. 이게 바로 잘 보시오. 부담 내는구만. 이거 탑 리신 갈 텐데 역시 했습니다. 이러면 카정 좀 합시다. 상대 거 좀 빼서 먹어줘야지. 더 빡빡이 됐기. 어디가라면 죽겠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진정한 대가는 평생 배우는 법. 저기 욕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욕 자제해주시고. 여러분 하나. 시끄럽네. W 메디 좀 해서 미드 한번 찔러줍시다. 미니언이랑 겹치는 거긴 하지만 모르네요. 바로 보내자. 힐 뺐으면 이득이지. 전멸의 힐 다 뺐다. 저 노텔이에요 님들. 아, 그래도 그 와중에 내가 정신을 잘 차린 게 텔레포트 타워에 타서
쿨타임이 1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거 그냥 미니언이나 이런 거 샀으면은 조금 더 별로였을 텐데. 탑 망했다는 거지? 잘하고 있는데? 잘 보시오. 가자. 아니야, 이거 하나 더 먹을 수 있겠어. 쿨타임 12초니까. 힘보다 자세가 중요. 어, 오케이, 잘 샀다. 이건 뭔가 추가적으로 노릴 것 같네요. 하는 짓거리 보니까 저기 와도 되어 있으니까 잡고. 가장 무서운 적은 의혹이요. 신발 하나, 포션, 포션. 역시 맞네. 분노는 목적 없는 중동을 일으킬 뿐이요. 불쌍해 리신. 정글로 돌아올 때 맘 상함 막 다 걸려 있어 이미. 나 일단 6렙 찍을게요. 6렙 찍고 리신 4레벨이죠. 자만심해. 눈이 멀지 않도록 하시오. 좋아 좋아. 이거 먹고 6레벨 찍고 미리 잠깐 들러서 킬 한번 따봅시다. 블루 전에. 그러면 레드까지 이어갈 수 있으니까 개 이득이죠. 텔 11초 6렙이에요. 바텀에 텔강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따라가자. 적을 처치했습니다. 우리 블루가 약간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너무 동선 낭비가 심했다. 이 시간에 탑갱은 좀 에런데. 카사디는 또 블루 못 먹으면은 많이 손해거든요. 일단 확인해 봅시다 한번. 먹었네 딱. 딱 먹었네. 요망한 새끼. 평생 배우는 법이야. 에이. 기다려봐. 이러면 적 블루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죠. 교환해 줍시다. 집중하며 바위도 뚫는 게 마음. 적을 처치했습니다. 레드는 잘 가져갈게. 분노는 목적 없는 중동을 일으킬 뿐이오. 가정 한 번 더 하고. 너 노플이잖아. 나 다 알고 있는데 죽으셔야지. 카사디님 블루가 없네요. 힘들 듯 좀. 입말 한마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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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다. 저기 야거 와거. 스스로를 지키시오. 아! 좋아. 집 가자. 이거 자, 잠복 다 남았어. 레드에도 남았고 블루에도 남았어. 어? 아, 구당했네. 가장 무서운 적은 의혹이요. 아, 어떻게 이렇게 정글을 더럽게 먹었지? 쟤네 레드 카운터 오른다. 짬뭐 작은 거나 봐라. 작은 거나 먹어라 이 자식. 시작하겠어. 저거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가엔나 기리비. 새로운 새로운. 멀지 않도록 하시오. 자 이럴 때는 일단 용 트라이 한번 해봅시다. 한번 찔러보고 반응 보고. 검과 몸을 먹겠다. 아우 안녕. 어, 바텀도 마침 집에 갔네. 레디 쓰면서 다시. 집중하면 바위도 뚫는 게 마음.
힘보다. 좋아 좋아 좋아. 이 정도면 초반은 그냥 거의 우리가 더 힘들어야 되는데 괜찮게 잘 가져가고 있네요. 리신이 좀 카정을 많이 들어오는 타입이라 피로 돌아다니는 게 무섭긴 하지만은 먹어봅시다. 단챙이 정리는 해야겠죠. 오, 와, 잘하네. 또 미디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진정한 대가는 평생 배우는 법이요. 그래도 시엔이 좀 잘하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레넥 손으로 시엔한테 지면 좀 부끄러운데. 자만심에 눈 멀지 않도록 하시오. 이거 하나 사주고. 일단 상대 미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거는 내가 테를 타줄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 가보자. 이 위치는 모른다 절대. 갑시다. 우주류는 내 안에 살아 있어. 저 뺏고 싶다. 큐 쓰겠지. 아픈 큐를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빼줘. 자, 3강이 12분의 21개. 그렇게 많이 싼 건 아니네요. 그냥 적당히 싼 것 같네. 그럼 조심하기만 하면 되고. 이제 우리가 초반에 골드 많이 벌었기 때문에 용이랑 타워에서 많이 이득 보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굴려가면 돼요. 어차피 후반 가면은 조합은 우리가 좀 더 괜찮은 것 같고. 마이까지 껴있으니까. 전 이제 섬광 달릴게요. 말하기 무섭게 이걸 먹고 있네. 아, 이 지켜줘야 되잖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이고, 탑이 죽었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대신님. 미드 지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어디가 어디부터 왔는지 모르겠네. 아, 짜증나. 자세가 중요하다. 탑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아, 이거 미드가 카사딘이라 라인 정리, 라인을 지키기가 좀 어렵거든요. 가장 무서운 적은 이거는 의혹이요. 이신까지 와 있었네, 역시. 걸어가야겠다. 시작하겠어. 도배하지 말아요 주세요. 이거 도배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네. 도배하지 마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하고. 핑하 여유 있으면은 여기 핑하 좀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이쪽엔 제가 할게요. 길을 안내하겠어. 아씨 없어. 이제 그거 먹어야 되는데. 아. 진정한 대가는 평생 배우는 법이요. 먹을 수 있겠지? 내 안에 살아있어. 힘보다
자세가 중요하오. 트위치가 좀 바텀으로 그만 놀면 좋겠다. 아 이거 왜 자꾸 먹는 거야? 누가 먹어 이거? 내가 마이 정글인데. 아니 이런 양심 없는 사람들. 나는 섬강을 뛰어야 된다고 아까 그렇게 말을 했건만. 아씨 지금 됐어. 아 요거 지금 요것도 지금 됐다. 나는 필요하다고 섬강이. 승리는 거저 주어지지 않소. 아 제발 트위치님 손대지 맙시다. 거참. 저쪽으로 하기 좀 그렇고. 집중하면. 탑 한번 들어보자. 악어 저거 자를 수 있거든요. 아무도 없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겠는데. 검과 몸. 오케이. 6분 30. 용젠 됐네. 용젠인데 이거는 딱히 가기가 좀 어렵겠다. 헐 창. 트위치 극딜 당합니다. 이거 용이라도 먹어줘야 되나? 저거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있나 없는데? 바텀이라도 밀어야 되나? 포탑이 파괴. 용은 아마 쟤들이 이제 트라이하려고 할 거고. 집중하면 바위도 뚫는 게 마음이. 끊겼으면은 끔찍하겠다. 카사딘 믿으면 좀 빨리 합류해 주는 게 좋아요. 우주류는. 안에 살아있어. 라인 정리가 힘들어서. 내가 모르고 그럴 수도 있어. 그냥 저렇게 몰아붙이지 말고 얘기를 해줘야 돼. 얘 나 혼자 잡을 수도 있죠 지금. 리신이 와주는 게 좀 애매한데. 알부고 학생 친구야. 좋아. 아 이거 또 누가. 아이 쉣님. 아 정말 그 상동아 있는 거지. 정글과 탑 사이에 어? 그 끈끈한 유대감을 지금 이렇게 잡고 어, 신라 같은 경험치 하나 먹어보겠다고 어? 자꾸 이러시네. 이거 참 곤란하시네. 안되겠네 이거. 두 개 남았는데 저거 먹고 저거 먹었으면 딱 됐는데 더 먹어야 되잖아. 안 되겠네 참. 용 없겠지? 섬강. 눈이 멀지 않도록 하시오. 제거해주고 와드 기본 와드 깔. 고 섬강 하면요. 길을 안내하겠소. 필 타야겠다. 나 죽겠다. 정말 완벽한 스펠이야. 분노는 목적 없는 충동을 일으킬 뿐이요. 깨알같이 타워에 또 탔지. 그래서 쿨 아니 타워에 산 거 맞나? 타워에 탔었잖아. 굴지 길지 않네요. 눈이 멀지 않도록 하시오. 전멸은. 저번에 마이 할 때도 말했지만 물론 전멸이 괜찮긴 해요. 괜찮긴 한데 마이라는 캐릭터 특성상 아이고 안 맞았네. 너희가 셈. 헉! 제압되었습니다. 죽으셨다. 근데 마이한테 좀 더 어울리는 게 내가 보기엔 아직까진 텔레포트인 것 같아요. 저거 정도는 괜찮죠. 마이 아 근데 나는 제압 골드라서 조금 손해긴 하다. 괜찮아. 자 이 다음 템은 용웅 할게요. 돈 좀 더 있으면은 핑하할 수 있네요.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핑하를 꿈
승리를 하십시다. 처치했습니다. 솔랭은 물론 혼자 들어오는 게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게임인 이상 핑가 사주는 게 엄청 많이 도움돼요. 평생 배우는 법이요. 카사딘 CS 많이 적겠다. 어우 근데 카사딘이 우리 팀 1인이네. 그 파밍만 하던 트위치는 112개. 상대 팀이 다 잘 먹었네. 단 한 번 휘둘 뿐. 기다. 와드. 시작하겠소. 어, 너. 오우 리신이 깔짝깔짝 되는 게 좀 짜증남이요. 무서운 건 아닌데 그냥 짜증남. 제 좋아. 누가 바텀 CS가 좀 먹고 싶겠지. 힘보다. 근데 그게 나야. 내가 먹읍시다 그냥. 상대 나오기 전에 텔 2초. 가장 무서운 적은 의혹이요. 탑에 많이 갔네. 야 이러면은 님들 바텀 퍼벙퐁퐁퐁인데. 자만심. 눈이 멀게. 더블 킬. 신속하게. 이크. 이러면 타원 밀죠. 적을 처치했습니다. 더블 킬. 한 번 휘둘. 바로 먹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검과 몸 하나.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2차전. 진정한 대가는 평생 배우는 법이요. 작은 골렘이 먹고 싶을 거야. 그렇지. 근데 나도 딱히 싸우고 싶진 않네. 분노는 목적은 진동을 일으킬 뿐이. 헐, 궁 돌았어. 미신 개피라서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궁이 빨리 돈다. 내 거보다 빨리 돌 줄이야. 저 텔온이에요. 바로 갈게요. 어. 이 교전은 우리가 좋아 보이는데. 아고 왔다. 1초. 가엔나 키리비. 집중. 방구 뚫는 게 마. 웅. 빰빠라빰빠람. 지금 처치했습니다. 도룡 내버리겠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좋아. 이 정도만 열심히 했지. 이 한번 오. 잘한다. 그러게. 수혁이 살아있네. 도소해졌대. 아니 내가 그니까 뭐 혼자 넣는다는 게 좀 이상하죠. 5인 게임인데 다 같이 하는 거지. 지금 많이 넣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 잘 컸거든. 내 안에 살아있어. 아 또 이상 엄한 짓 한다. 레드부터 먹을 것이지. 좋게 좋게.
어, 내가 먹으라네. 네. 가장 무서운 벽은 의혹이야. 내가 지금 이거 혼자 먹었을 때 레넥톤이랑 다이다이라 하는 상황이 나온다. 레넥톤은 바로 악어구이에요. 이거 레넥톤 지금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저기 있네. 자만심해. 눈. 한 미쳤다. 들어가시오. 아, 지금 저 스플릿 좀 하면서 쉔이랑 1-3-1 하는 게 좀 좋아 보이네요. 쉔이랑 1-3-1 하면서 잡으러 안 오네. 진정한 대가는 평생 배우는 법이요. 아, 레드 먹는데 이거 텔 타서 암살하고 싶다. 우주력은 내 안에 살아 있어. 시작하겠소.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쟤들 양 썰리는데?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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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압되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난 테레온이 아니구나. 이거나 밀어야지. 스스로를 지키시오. 너무 신경을 안 써주시네. 안 되겠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다 뚫어버려야겠다. 학고 속도로. 자, 이건 이쯤 하고 텔 탈게요. 일단 뭐 몇 명 죽고 탑 2차 밀었으면은 이득이죠. 이거 우리 저거는 먼저 일찍이 날라갔던 거고. 템 나왔고. 집중하면 바위도 뚫는 게. 다음 템을 뭐를 가느냐 문제네. 솔직히 방템은 딱히 눈에 안 들어오네요. 인피 그냥 가도 되겠다. 돈도 딱 괜찮게 남았네. 인피 갑시다. 액티브 아이템 쓸라니까 손가락 복잡해서 못 가겠어. 두 개면 충분해 나한테. 세 개네. 성관까지. 히드라는 저번에 가봤고 이번엔 인피. 인피 가면 근데 진짜 한동안 확실하게 조질 수 있어가지고 딱 불고 두세 번 빼면은 원딜은 죽어요. 이달리도 마찬가지죠. 패시브 한방 팡팡 터지면서 크리 그 사이에 한 개만 터져줘도, 한 번만 터져줘도 죽죠. 아픈 키울을 쓰겠겠어. 아, 두세 방이 죽진 않고 한 더 때리긴 더 때려야겠죠. 말이 그렇다라는 거지. 신중한 대가. 텔 8-7초. 다시 스플릿 들어갑시다. 바위도 뚫는 게 마음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이겼다. 서든 나왔다. 서든 나면 하지. 답이 없어. 한타예요, 쟤들. 승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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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오, 카사딘 쩌는데. 우리 언디는 역시 생각대로 조금 딜이 안 나왔고.